연어처럼 회기성 어종인 황어가 올해도 어김없이 섬진강에 돌아왔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한껏 몸치장을 한 황어떼가 황금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황어가 무리지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로 몸을 비비며 요란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는가 하면 장애물 앞에선 멋진 점프 실력을 자랑합니다. 알을 낳기 위해 섬진강에 돌아온 황어 덕분에 강태공들은 짜릿한 손맛을 느낍니다. 황어라시로 아주 손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어종이라 그런지 이 민물 어종과는 틀리 아주 이 황어 손맛 한 번은 잊지 못해서 이렇게 자주 이 여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회기성 어종인 황어는 산란철이 되면 이렇게 몸통에 황금빛 띠가 나타납니다. 물반 고기반일 정도로 수십만 마리의 황어가 돌아온 섬진강은 말 그대로 황금빛 장관입니다. 맑은 물에서만 알을 낳는 황어는 연어와 함께 섬진강을 대표하는 지표종입니다. 연어와 마찬가지로 황어도 모천 회기성 어종입니다.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2년 내지 5년 후에 모천인 고향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동물 맞아 섬진강에 돌아온 황어가 상춘기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